아, 들렸다. 늦었어. 승계 늦었어. 아! 마지막에 승계 좀 늦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미션을 저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27주고 조금 더 늦은 시간에 성공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도전하기 전에는 이 메달색깡의 아름다움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담당했을 메달색깡이고 조금 더 틀린 좀 아기자기한 그런 등산도 펼쳐있는데요. 그야말로 정말 성공하고 보니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메달색깡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세요. 예. 5, 4, 3, 2, 1. 야, 이번에 홍어머리 가서 홍어 정식을 줄 텐데 거기 6가지 음식들이 나올 거야. 그 1인분씩 남김없이 먹어 이것들아. 못 먹는 거 떼지 말고. 어? 연병전에. 나 홍어 먹어. 얘들이 뭐 홍어 향이 그리워서 야, 화장실에 죽어서 밥을 먹어봤겠니? 아니면 홍어 맛이 그립다고 광어 삭혔다가 식중독에 걸려봤겠니? 선배님 정말 결결하지. 더 가까이서 드릴래? 더 가까이서 드릴래? 형님 가까워지 마. 입에서 홍어 냄새 나. 어, 나 홍어 못 먹는데? 아, 나 홍어 맛있어. 좀 할게. 아니 애들 홍어 못 먹는다 그러는데? 큰일 났네. 형 나 진짜 알레르기 있어요. 먹고 나서 바로 그 속 쓰리고 눈 붓고 막 이래가지고. 나 다른 거 다 잘 먹는데 홍어 삼합하고 미더덕 만 못 먹는데. 너 잘 먹잖아 저. 나 승기야. 너 원래 잘 먹으니까 홍어 그 먹기 시작하면 굉장히 맛있어. 그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도전해보자 도전해보자. 나도 잘 못 먹어. 도전해. 처음에 기침이 나는데. 네. 도전해보자. 아니 근데 먹어보면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같은데요? 어디? 홍어. 얼음. 아, 홍어촌이다. 아, 홍어촌이네 홍어촌. 야 홍어 다 먹어야 된다. 자 나주 영산강 근처에는 홍어집이 많은데 보통 홍어 정식들은 코스로 나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6코스를 선별했어요. 아주 레벨이 약간 더 낮은 것부터 레벨이 높고 전문가용까지 6단계로 선별을 해서 한 분이 한 접시씩 모두 비우셔야 됩니다. 가가보 해야지 뭐. 대신에 윤정열 씨, 윤정열 씨 누가 대신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형이 욕해줘요 그래도. 형이 욕해주세요. 형이 욕해줘야지. 아니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여섯 접시 안 들어. 아니 너무 사기가 못 먹는다. 전문가로 하세요. 형 우리 아까 달리기 우리가 했잖아. 시간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봐요. 영상은 그러면 언제 온 것만 배를 내주세요. 음식 프로그램. 근데 이건 맛있을 것 같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맛있지 형 그건. 맛 나무들 뼈. 뭐 맛있으니까 먹어봐. 에이 내일 하나도 안 내려. 끝나가는데 일단. 뭐야 이건 맛있네요 형. 맛있지. 2단계 음식 드릴게요. 2단계 음식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거 좀 사막. 사막. 사막입니다. 야 수박하다. 사막. 사막 뭐야?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저거. 어, 이거
삭힌 김치, 묵은 김치랑 해서 먹으면 김치 삼겹살 사막이라는 거야. 충농증 있는 분들 뻥 뚫린다 이거. 맛있겠다. 혹시 왜 돼? 맞지? 맞았어.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출발! 자, 3단계 누르시죠? 청은이 형이나. 자, 3단계 음식은? 풍어, 풍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맛있는 홍어의 별미 부분이래요. 뭐야? 호동이 형을 추천해 드릴게요. 빨리 먹으라, 속으라. 알았다, 이거. 빨리! 시간 갑니다. 이거 왜 5단계 걸 3단계로 줘요? 이거는 그냥 생선이야, 생선! 생선! 아니, 아, 이거 3단계, 이게 너무 6단계로 뭐지? 뭐가 나와요? 와, 죽겠네, 진짜! 와! 지역분들이 없어서 먹는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전혀 없는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야, 까나리보다 더 하겠어? 초장 한 통 주면 안 돼요. 초장이 없다고요? 선생님 맞지 말고 그냥 먹으면 내가 다니가 시간 없다 지금! 안가노라고 그러니까 초장이다. 초장 좀 더 주세요, 초장 좀! 초장! 초장만 좀 더 주세요, 초장. 초장이요? 예. 아니, 한 번에 싸서 먹는 게 낫다니까요? 기왕 그렇게 그걸 한 번에 먹으라 그냥! 삼켜. 그리고 표정을 그렇게 만들어. 진짜 아닙니까? 진짜. 형, 아예 당겨놓으라니까. 이거 초장에다가 빨리 여기 당겨놔. 버거코는 이 지역 사람들도 먹기 귀한 거래. 전문가만 드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근데 쌈을 싸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고 한 번에 삭 삼켜. 그리고 삼켜. 제육볶음. 맛있겠다. 자, 하나, 둘, 셋. 오,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오징어회다, 오징어회. 오징어다, 오징어다. 그건 오징어다. 오징어다. 그건 오징어다. 오징어다, 이건 오징어다. 오징어다. 오징어다, 오징어다, 이거는. 울 것 같아. 사귀었다. 나이스. 오. 맛있어. 튀김이다. 어? 예, 아, 죄송한데 제가 착각을 해서 이수훈 씨가 드신 게 6단계 음식인데. 이수훈 씨가 드신 게 6단계 음식인데. 되는 건데. 아, 이게 3단계예요. 예, 네, 그 이거를 아, 4단계로 인생이 되신다. 저 대신 음료수 한 잔 주세요. 아, 사이다 한 잔만 주세요. 인상 힘들어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3단계가 이 정도인데. 전문가만 아는 사람들만 이걸 이 맛을 찾는 거야. 홍어튀김 맛있겠다. 아니, 나 튀김 거 처음 보는데. 튀겼으면 안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건네. 오, 이게 매하다 이거. 이것도 쏜다. 그쵸? 이게 맛있잖아. 이게 쓴 거잖아. 이게 말이 안 돼. 아, 나쁘지 않지? 근데 튀김이니까 맛있겠다. 와? 와. 완전. 완전 와? 어우. 와, 김치 형 이 정도면 장난 아니야. 와, 당근 무섭다. 김치 형, 포한 접시 할래요? 뭐 나오지 않는데? 포한 접시, 와. 어때요? 튀김 나 처음 보는데. 아, 홍어튀김 딱 처음 본다. 겉에 너무너무 고소고소 뭐지? 뻥 이런 게 뭐야? 맛은 있는데. 예, 맛은 있는데 냄새가. 잘 먹어.